Okay, go, go, go. She always be talking like she know, know, know. 안녕하세요. 오늘도 외국 힙합을 더욱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아티스트를 소개해줄 3분 힙합의 준벅입니다. 만 14살의 나이에 첫 EP를 발매하고 2019년부터 수많은 싱글곡들을 발매하면서 호주는 물론 이제는 한국에서도 힙합팬이라면 이 소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6살로 매일매일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한 소년. 드레이크가 캐나다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것처럼 호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라는 오늘의 3분 힙합 주인공 더 키드 라로이입니다. 2003년생 만 16살 더 키드 라로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틀어주시는 푸지스, 투팍, 에리카 바두 등을 들으며 좋은 음악 속에서 커왔다고 하는데요. 라로이는 2018년 14살이었을 때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열려 호주 전역으로 방송되었던 노래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가 이름을 날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티스트로서의 첫 EP를 발매하였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주스월드가 호주에 투어를 왔을 때 부름을 받아 같이 무대에 도사면서 이들의 관계는 그때부터 멘토와 멘티의 사이로 돈독해졌는데요. 라로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퀄리티 높은 싱글들을 연달아 공개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라로이는 어린 나이에 음악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다른 래퍼들처럼 목걸이도 사고 반지도 사고 뭐 그러고 싶을 때지만 그는 또래들과는 생각부터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플렉스를 하려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보다 오직 본인의 존재와 업적으로만 플렉스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아직 변성기가 온 것 같지는 않은 라로이의 하이톤 목소리는 약간의 오토튠이 찰지게 섞이면서 특히 그가 고음의 멜로디 랩을 할 때 더욱더 매력적으로 귀에 다가옵니다. Tell me why, tell me why. It's so hard to say goodbye. Walking like I'm in this bitch 16 with a 40 piece on my wrist. I'm in the back of the bag with a thigh. You cannot say that I didn't try to make time, but I guess time away. 아직 그는 만으로 16살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음악을 보여주면서 오랫동안 이 자리에 남아주었으면 하는 아티스트 더 키드 라로이였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외국 힙합 아티스트를 남겨주세요. 저 준벅이 3분 힙합 시리즈 다음 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